삶 믿음이 자라고 예수 팀을 날아가는 나 행복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죽게 들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이 우주는 우리예요 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제 봤지만 또 봐도 반갑네요, 여러분. 자, 3일 내내 저 참석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와, 저 이틀만 참석했어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이틀 좋아요. 아우, 좋아요. 오늘만 참석했어요 손들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우, 좋아요. 3일 동안 참석한 친구도, 이틀 동안 참석한 친구도, 오늘만 참석한 친구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3일 동안 월등히 많네요. 자, 3일 동안 했는데 우리 첫날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핵심 키워드 뭐였어요? 니네 정체. 그지? 니네 정체였잖아. 자, 너희들 정체가 뭐라?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핵심은 뭐예요? 어제. 어? 너 누구야? 예준이. 예준이 얘기해봐. 너 예준이 아니야? 맞잖아. 너 지금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어? 아, 나 입모양으로 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엉청엉청 하는 거 봤는데. 잠깐 다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어제 핵심 키워드 뭐예요? 맞아. 너 이찬. 네, 예준이가 주고 예찬이가 대답한 거 아니야?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죽으면 그럼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는 거야. 자, 죽으면 죽으리라. 더 힘차게 해야지. 야, 죽으는데 그 정도 힘 가지고 되겠니? 자,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자, 누구의 결단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었죠.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되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자, 말씀 가운데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머리 아파 죽겠네.
축제가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되고 기쁨이 변하고 기쁨이 변하고 슬픔이 됐다고 할 뻔했다.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되고. 오케이. 자, 축제. 자, 그럼 우리 축제하면 축제는 바로 파티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BIBLE PART 1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손잡고 찬양할 텐데요. 앉은 상태에서 율동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이틀 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나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3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를 위해 김명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영성경학교를 열어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르드개와 에스더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소서.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른 결정과 바른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현근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아가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경학교 준비와 진행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초등부 아이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친구 환영 시간입니다. 혹시 새 친구? 아, 성경학교 때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나와주세요. 전도한 친구? 권다니엘이요. 권다니엘이랍니다.
5학년이요. 5학년 이름 뭐야? 정보현이요. 정보현. 5학년 정보현 친구요. 4학년 유지은. 유지은. 4학년 유지은 친구입니다. 둘 다 새로운 친구. 네. 저 6학년 박시우요. 박시우. 6학년 박시우 어린이. 6학년 이윤섭이요. 6학년 이윤섭 어린이.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진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이 시간에는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된 겁니다. 전부 다 참여하신 친구들. 네, 3일 내내 출석한 친구. 많이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은혜로웠죠? 네, 다음 이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일 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겨울 성경 학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세요.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자, 제대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은혜 받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서부터 승리하고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기도로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친구들,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할 겁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단에서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찬양한 후에 믿음의 결과는 승리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오늘 넘어가고요. 우리 성경학교 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자, 시작! 그리고 또 중요한 제목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시작!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밥 먹기 전에 챈트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밥을 안 먹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셋째 날 챈트를 할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외워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뭘까? 성경 말씀 암송 Let's go!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 둘 셋 넷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그럼 큰 목소리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와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도전해보겠다 일어서 한번 먹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너무 훌륭한데 성경 말씀 외워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뭘까 성경 말씀 암송 Let's go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 하나 둘 셋 넷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다해왔다 박수 우리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과는 승리.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승리. 맞아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벌써 말씀을 다 아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어제 그리고 금요일에 모든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목사님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에스더는 어느 나라의 왕비였을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도자기만 남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만 일어서! 좋아, 가위바위보! 야, 보자기만. 세 명 있어? 자, 세 명. 세 명. 자, 다시 가위바위보! 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로 나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야, 좋아. 그렇게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몰라요. 맞아요. 정답은 이겼어. 정답은? 뭐지? 여기, 저기. 페르시아. 페르시아 정답입니다. 이거 골라 가져가세요. 여기서 골라 가져가시고. 자, 두 번째 문제. 자, 에스더는 어떤 민족이었나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디 있어? 한 명도 못 이겼어? 여기 이겼어? 이겼어? 오! 자, 나머지 이긴 사람 일어나 봐. 일어서 앉아. 자, 또 있어. 혼자 남았어? 일로 와봐. 그러면 혼자 남았어. 일로 와. 자, 뒤로 들어. 자, 정답은? 유다인. 유다인 정답입니다. 골라가세요. 여기 세 번째,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그랬더니 모르드개를 죽이겠다고 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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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남았다. 자, 일어서 정답은? 하만. 하만 정답입니다. 자, 걸러가세요. 나와서. 자, 마지막 문제. 자,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일어나 봐, 일로 와. 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자, 뒤로 들어. 지금 이름이 뭐지? 저 박시우요. 시우입니다. 시우.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왔어요. 자,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금식과 기도요. 박수.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야. 자, 이제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알았어, 이따가 물어볼게, 이따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쵸? 근데 왕 앞에 나아갈 때 뭐 하면 뭐 하겠다고 하고 나아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그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원래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왕이 몰래입니까? 금규를 내밀어요. 요술지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밀어서 손으로 만지고 나서 에스더 왕비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만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왕과 하만을 어디에 초대한다고요?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와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야 내가 왕비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과 나만 초대를 받았다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티를 아주 신나게 왕비와 왕과 또 하만이 첫 번째 날 잔치를 막 벌였어요. 그랬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또 다음 넘겨주세요. 뭘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같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또 누구랑 같이 오라는 거야? 하만이랑 같이 오라는 거예요. 야, 또 하만이랑 오라고? 다음 넘겨주세요.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기분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에 하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가다 보니까는 누가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 인사 안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인사 안 하고 절 안 했던 다 절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또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 안 해? 절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났어.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저 모르드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저 녀석을 혼내주고 싶은데 빨리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하만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버립시다 라고 하고 자기 집에다가 20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어떻게 해요? 세워버려요. 그래서 하만이 기분이 풀렸어. 그래 저 녀석 장대에다가 앞으로 매달아버려야지. 너 조금만 기다려 넌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그날 잔치에서 돌아온 임금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왠지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영화 볼 것도 없고 하니까 뭘 했냐면 옛날에 썼던 궁중일기를 꺼내서 신하에게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듣다가 잠깐만 거기 멈춰봐. 자기가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옛날에 빅단과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한 암살 계획을 누가 이야기를 해줬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딱 떠오른 거야. 뭐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었다고? 라고 임금님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라고 신하를 딱 불렀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내 목숨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그때 어떤 상을 주었어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때 상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때 상을 안 줬다고? 말도 안 돼. 지금이라도 당장 상을 줘야겠구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누구를 부르냐면 여봐라 여기 아무도 없느냐 라고 또 불렀더니 바깥에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딱 데려와가지고 임금님이 하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하만아 너 내가 믿는 거 알지? 너한테만 물어볼게.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존귀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떤 상을 주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누구한테 상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상 주려고 하는 거네. 아싸. 그러면은 좋은 걸 말해야 돼? 나쁜 걸 말해야 돼? 좋은 걸 말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왕이요.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왕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요. 머리에는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요.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요. 그 다음 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말을 딱 맡기고 이 중요한 사람을 말 태우고 야 왕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다 여봐라 이러면서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누가 끌고 가는 상상을 하는 거야. 모르드개가 나를 끌고 가겠구나. 넌 이제 죽었어. 넌 장대에다가 매달고 너는 이제 창피까지 당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너가 아니라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모르드개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띠용.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하만이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드개는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누가 끌고 다녀?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왕이 훌륭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왕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왕이 좋아하는 사람, 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처럼 할 거야 이러면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역전됐어 안 역전됐어? 역전돼버렸어. 역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날 잔치에 또 갔습니다. 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에스더를 보니까 그날따라 더 예뻐 보이는 거야.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 왕이 또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갑자기 에스더가 막 울어.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왜 우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사실은요, 저의 백성과 제 목숨이 위험해요.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임금님 화가 나서.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때가 일르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그 원수는 말이에요. 저기 있는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부들부들부들 떨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막 붙잡고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왕비님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뭐야 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러면서 더 화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딱 뭘로 덮어가지고 끌고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만이 끌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만을 당장 나무에 매달아라.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누가 준비해 놓은 높은 장대나무가 있었지? 하만이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개 죽이려고.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누구를 매달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끌려가서 안 돼요 제발 그러면서 하만에 있던 재산,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야? 모르드개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누가 이 높은 장 달리게 되었어요?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찍어줬던 뭐가 있어요? 조서가 있어.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이미 한 번 도장 찍은 거는 철회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조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조서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때 유다 백성들은 방어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야 돼. 근데 임금님이 뭘 써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한다면 너희들은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 도장을 쾅 찍어서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됐어요?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날을 다음 넘겨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라는 말은 주사위를 던져서 원래 이제 죽일 날짜를 정했잖아요. 점을 쳐서 죽일 날짜를 정했잖아요. 하만이. 근데 그게 역전돼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슬픔이 변하여 어떤 날이 되었어요?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말씀 제목처럼 찬양 제목처럼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로 정하고 매년 지키게 되었습니까? 안 지키게 되었습니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쭉쭉 넘겨주시고 꼭 기억할 것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00번? 그지? 맞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100번도 넘게 나오고 1000번도 넘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에스더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다 이건 과학의 법칙이야.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온 거야. 요거는 이게 상식이고 요게 팩트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해. 근데 그 상식과 팩트와 역사와 과학의 내면에는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에스더는 절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이 왜 승리하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뭘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셔야 안 하셔요? 하고 계세요. 승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100%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손에 과자가 100개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100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저 믿음 좋다니네. 지금 안 생겼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맨날 생기게 해주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뭐냐면 바로 생기게 해주시는 경우,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님이 천천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내 뜻이랑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과자가 당장 생기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금 과자가 당장 생기면 너한테는 좋겠지. 근데 그거는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뭐에서 승리하느냐?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고, 악한 사단마귀에게서 승리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세요. 네. 요 앞에만 남겨주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딱 한 번만 기도할게. 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승리는 뭐냐?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붙들고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진짜 제대로 어제처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늘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보이는 것 가운데 승리하기보다는 우리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우리 악한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늘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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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도를 딱 한 번 하니까 기도가 잘 되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자,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때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해 본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초등부활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